시는 정도. 네. 자, 8550님이 제노가 너의 자리 작사했잖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있나요? 했는데 네. 자, 수록곡 너의 자리를 이제 제노 씨랑 재민 씨가 네네. 가사를 직접 썼어요. 네. 네. 어떤 파트가 약간 제일 마음에 드나요? 내가 썼지만 아, 이 가사 진짜 주옥 같다.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썼던 구절이 흩어져 버린 조각 맞추듯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네. 그 구절이 뭔가 이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첫 작사하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몇 번 하긴 했었어요. 그 전 앨범에서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곡만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해찬 씨랑 천로 씨는 작사나 작곡에 참여한 건 없나요? 저희가 직접 참여한 건 없는데 뭐 아이디어를 네. 내거나 이런 거는 자주 네. 있는 것 같아요. 작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조금이라도. 네, 왜냐면 그게 저작권이 그거 아, 저는 이제 네. 어쨌든 네. 현실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아, 네. 앨범이 50만 장 팔렸잖아요. 네. 저작권료 아주 잘 들어와요. 네.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저희보다 워낙 네. 잘 써주시는 작사가님이 너무 많이 그쵸? 계셔가지고 근데 그 작사가가 90%를 쓰면 네. 5%만 써도 돼. 나는 그래도 아주 괜찮은 네, 아주 실적도 부르시고 하니까 네. 그쵸, 참여하시기 그쵸. 수월할 거예요. 네. 약간 네. 제 파트 가사는 제가 쓰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면 네. 네. 아, 중국 버전 곡을 만들면 천러씨가 그냥 다 써버리면 되는데 오.